다 됐다. 역시 아이라이너는 관자놀이까지 길게 언더라인을 꽉꽉 채워서 그려야 이쁘다니까. 자별아, 학교 갈 준비 다 됐니? 어머, 세상에. 어? 차별아, 오늘도 이렇게 화장하고 학교 가려고? 네, 오늘따라 화장이 더 잘 먹은 것 같아요. 하이라인은 삐뚤빼뚤, 피부는 허옇고. 뭐 어때요? 제가 좋으면 됐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야, 저기 네 여친 왔다. 네 여친이겠지. 와, 차별이는 오늘도 못생겼네. 뭐래? 니네 얼굴은 생각도 안 해? 뭐래? 똑같다, 똑같다. 야! 너네 뭐하냐? 내가 내 친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랬지. 땡땡아. 너네는 뭐 얼마나 잘나서 그런 말 하는 건데? 차별이가 화장을 좀 요상하게 하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친구고 착한 애야. 화장이 요상하다고? 댕댕이, 넌 왜 맨날 차별이 편 들어주냐? 너 차별이 좋아하냐? 그러네, 좋아하는 거네. 너네들이 사귀지? 사귀어. 야, 너네가 내 친구를 괴롭히는데 그럼 친구가 돼서 가만히 있어? 얼른 안 가? 선생님한테 확 이른다. 됐어, 가자. 가자. 이씨,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차별아, 괜찮아? 괜찮아. 네가 도와준 덕분에. 그래? 또 이런 일 있으면 말해.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 아이, 고맙긴 뭘. 우린 친구잖아. 이번 등주야. 야, 리아야 왔구나. 아, 우리 매점이나 갈게. Let's go. 친구, 내가 요상해. 와우, 점심시간이다. 와우, 내가 1등으로 가스받아야지. 댕댕이는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걸까? 그렇겠지. 난 별로 예쁘지도 않고 화장도 잘 못하니까. 그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래도 마음이. 백설아,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좀 됐어. 매점 가는 길에 너 보이길래 인사하려다가 분위치 않게 이야기를 들어버렸정. 그럼 다 들었어? 응. 전부 다? 응. 백설아, 지금 들은 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걱정 마. 그래, 이왕 들은 김에 하는 말인데 넌 어떻게 생각해? 나 댕댕이랑 이어질 방법은 없는 거겠지? 난 너무 못생겼으니까! 아니야, 누가 그래. 너 안 못생겼어. 너처럼 예쁜 애들은 모를 거야. 나는 매일매일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아니야, 너 안 못생겼어. 그냥 너를 꾸미는 데 서툴러서 그런 거야. 정말? 실은 우리 엄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신데 학교 끝나고 같이 갈래? 엄마한테 부탁하면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너는 내 은인인걸. 힘든 일 있으면 도와줘야지. 학교 끝나고 같이 가자.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딸 왔어? 네, 오늘은 차별이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래, 차별아,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니? 자주자주 놀러와. 네. 그나저나, 놀 거면 집으로 가는 게 편할 텐데 가게에 무슨 일이야? 그게요. 엄마, 차별이한테 제대로 된 화장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차별이는 제 은인이니까요. 화장을?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여기 앉아볼래? 아이라인은 이렇게 길게 그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만큼 적당히 빼서 그려야지. 피부 화장도 두껍게 올리면 밀리고 무너지기 쉬워. 이런 식으로 얇게 발라야 돼. 색조도 지나치면 촌스러워 보이고. 자, 다 됐다. 와. 차별아, 너 진짜 예쁘다. 정말? 자, 이제 놀러 나가자. 이렇게 예쁜데 여기에만 있기 아깝잖아. 엄마, 고마워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조심히 다녀와. 빨리 가자, 빨리. 따라와. 백설아! 어? 옆에 있는 저 예쁜 애는 누구지? 어? 누구긴 누구야? 차별이잖아. 뭐니? 뭐? 이게 차별이라고?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당신? 예? 처음 보는 사이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아라고 하고요. 아, 근데 댕댕아, 차별이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기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너 차별이 맞니? 내가 아는 그 차별이 안경 쓰고 그 못생긴 그 찌그러진 쓰레기통 같이 생긴 그 차별이? 이쁘다. 나라니깐? 댕댕아, 혹시 지금 바쁜 일 없으면 나랑 단둘이 놀러가지 않을래? 뭐, 좋아. 시간이 느낌 늦었네. 집에 데려다 줄게. 안녕. 차별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